자, 24번이요.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일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다. 일단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. 2를 하나하나 이렇게 곱해주셔서 6x 플러스 8이 1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써준다.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하면 x는 이쪽으로, 숫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. 몇 x? 이쪽에 y 3? 어떻게 3? 얘를 정리해야지. x를 이쪽으로. 7 얘 숫자 정리하면요?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x는 네,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얘 계산하시겠어요? ox 마이너스 2가 ex 플러스 a보다 작다.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. 그래서 x 여기는 뭐 x가 들어? 뭐? 3x 이쪽은 뭐? 2 더하기 y, a a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x가 3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된다. 그래서 전체 식은요,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.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색칠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으시고요. 얘는 잘 모르겠지만 3분의 a 플러스 2, 여기가 3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지. 아무튼 요 사이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. 근데 정수가 두 개야. 정수 x가 요 사이에 들어있는 애가 두 개야. 그럼 일단 하나는 있죠? 마이너스 1은 있어. 그럼 그 다음 정수는 뭐겠니?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수가 또 하나 뭐 있어요? What? 마이너스 1 다음에 바로 1이야? 0이죠. 0 하면 되겠다. 그치? 그럼 0도 포함되고, 그럼 얘는 0보다 크면 되잖아. 근데 만약에 얘가 그 다음에 나오는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? 1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 바깥쪽에 1이 있어야겠어요.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요?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. 그러니까 3분의 a 플러스 2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그럼 이제 숫자 계산을 하셔야겠죠? 숫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? 양변에다 3을 다 곱해주는 거야. 요식부터 풀겠어요. 곱해줄 때 플러스를 곱하면 부등호방향이 바뀌지 않는다. 그래서 3을 곱하면 0, a 플러스 2, 3 이렇게 되고요. 이 양쪽에다 모두 다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를 해준다. 더하고 빼는 거는 부등호방향이 바뀌지 않아요. 단지 부등호방향이 바뀔 때는 마이너스를 곱할 때만 바뀌어요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, a, 1 이렇게 된다. 자,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, 1보다 작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. 그래서, 이게 답이야. 이렇게 쓰시면 돼요.